세대 간의 소통은 언제나 중요한 화두인데요. 2030 청년들이 직접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의 주제는 교육부 청년자문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교육뉴스 14등 교육부의 허우철입니다. 청년자문단은 정부 정책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교육부를 비롯한 9개 부처에 설치됩니다. 지난 12월 22일 교육부 청년자문단 위촉식이 진행되어 20명이 선발되었으며 2024년 12월 21일까지 교육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청년 정책 수립 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는 등 청년 정책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럼 청년 소통의 첫 발걸음이 시작된 위촉식 현장으로 지금 가보시죠. 정부는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우리나라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미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을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고 청년 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일자리와 주거, 교육과 복지 등 청년의 삶 전반에 걸쳐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자문단 구성으로 정부와 청년 간 소통 창구가 마련된 만큼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생생하게 또 진솔하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귀중한 의견은 전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교육정책, 청년정책 과제들을 발굴 추진하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평생교육 분야로 지원한 이서정이라고 하고요. 저는 원래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상경을 해서 공부를 하러 왔는데 안타깝게도 어느 날 호흡기 질환으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아나운서란 직업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청년들이 2차 도전을 하려고 할 때 정말 제약이 많아요. 비용이나 시간, 그리고 기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 두 번째 도전을 할 때 답이 될 수 있는 것이 저는 평생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부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안드리고 자문도 하고 그러고 싶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산업 대응과 적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평생학습 사회로서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또 청년들은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역량을 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정책으로 청년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청년들뿐만 아니라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배울 수 있게 하고 그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싶고 이러한 저의 바람을 교육 활동을 통해 꾸준히 이뤄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청년 자문단 활동을 통해서 교육 활동을 통한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고 저 또한 한 대학원생으로서 교육 정책에 관심이 많아 청년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 또한 커서 이번 활동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직업계고등학교 출신이고 19살에 바로 취업을 해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 현장과 그리고 실습에 맞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실생활에 가까워져서 지원금이 조금 더 세분화가 된다던가 아니면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교육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발굴해보고 싶습니다. 직업계고 학교를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대학원으로 진학하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대학교에 가지 않고 바로 취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좀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고
제가 사실은 조금 몰랐던 정책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이 접하게 되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 화이팅! 교육부 청년 자문단 분들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는 위촉식 현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청년 자문단과 소통하고 또 공감하면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교육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교육 뉴스 14등 교육부의 허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